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또 가정식 또 집밥 먹방 푸우하면 한식의 또 아주 그냥 스킬이 남다른 푸우의 요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게와 배말과 새우가 들어간 해물 된장찌개와 불제육 볶음인데, 볶음으로 한 게 아니라 육수를 넣어서 스팀으로 찐 겁니다. 네, 찌듯이 조리한 불제육불고기. 자, 불제육불고기와 모듬쌈. 요거는 배추김치, 쌈장, 그다음에 고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물부터 한번 시원하게. 웜에 여기 뭐 동해 앞바다요. 웜에 우리 새우 형님을 또 달다. 새우 이거 선물 받은 거 냉동시켜놨다가 찌개 끓일 때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해놨다. 너무 좋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제육 형님을 첫 점은 그냥 제육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주얼이 뭐 요 정도. 네.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 돼지고기 앞다리를 사용을 했고요. 양념은 굴소스, 간장, 그렇게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그냥 고춧가루, 청양고추, 그 다음에 태양초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좀 맵게 만들어 봤습니다. 야, 돼지고기거든? 야,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워.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워. 녹아버려. 여러분, 내가 오늘 알려준 거 있죠? 자, 멸치육수에다가 멸치육수 두 국자 넣고요, 끓이다가 거기에 아까 내가 양념했던 그 고기 넣고 양파 많이 넣어야 됩니다. 양파를 많이 넣어야 부드러워요. 양파 많이 넣고 대파 넣고, 양념 따로 하지 말고 고기만 하세요. 양파는 알아서 배니까 한 번에 안 하면, 한 번에 해버리면 양파를, 여러분, 양파에 양념이 배버리기 때문에 양념 따로 하세요. 네, 따로 하셔서 푹 끓이듯이 이렇게 조리시면 됩니다. 아, 고기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메뉴로 하나 써야겠다, 나는. 자, 이번엔 쌈 갑니다. 환경, 친환경. 네, 이거 상추만 친환경이에요. 얘네는 그냥 안친환경 애들, 2개 넣고, 친환경 2개, 안친환경 2개. 깻잎 어디 갔어? 추부 깻잎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3232 삼장이 형님을 발라주시고, 고기 형님을 큰 놈으로다가 올려주시고, 밥은 살짝, 그리고 여기에 배추김치를 탁 올려서 일명 미친쌈.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타이밍에 어우야, 어메 된장아. 이런 된장. 우리 깨비창깨님 감사합니다. 깨비창깨님 10개를 배풍선 고맙습니다. 어메. 이번에는 한 숟가락 뜨고 고추 일발장전.
유소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다. 이거야. 와, 찌개 미치겠다. 배말이, 배말 나왔다. 배말을 또 한번. 워메. 워메. 꽃게 이제 먹어야죠. 꽃게님 하나. 꽃게님 하나. 확실히 어제 먹었던 그 생물이랑은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 어제 거는 이거 뼈째 씹어 먹을 정도로 살이 많았는데, 그냥 뼈네. 확실히. 요거는 냉동 꽃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맛있다. 쌈님을 조신하게 친환경 쌈 두 장에 안친환경 하나 부추깻잎 이번엔 두 장 5쌈 정도는 가야죠. 네. 자, 쌈장 고기 듬뿍 밥을 올려주시고 김치를 덮어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한 입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 딱 한 입이다. 아,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한국이 따로 없구만. 아, 요런 건 또 여러분 집에서 해 먹으면 또 꿀맛이야. 제육불고기 여러분 된장찌개 같이 끓여갖고 집에서 이렇게 해 드셔봐. 여러분 진짜 꿀맛입니다. 에? 아, 진짜 꿀맛이네. 아, 진짜 맛있네. 아, 너무 맛있다. 미치겠다. 이번엔 김치 없이 한번 가볼게. 혼자 먹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쌈 최고다, 오늘. 너무 맛있어. 달다, 달아. 야, 이게 상추가 달아요.
아,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바르고 밥을 밑에 넣어야 돼. 밥을 이렇게 밑에 넣어야 돼. 밑에 넣고 쌈을 이 고기를 위에 넣어야 되네. 그래, 이 고기가 마지막에 씹히면서 아주 양파를 좀 넣고. 푸고추님께서 뱅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기쌈이죠? 여러분, 요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여러분, 시청자분들 한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은 받아 드세요. 내일은 받아 드세요. 새우도 아주 다네 아주.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아, 쌈 최고네. 쌈이 최고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맵다. 되게 아까 되게 매웠거든요. 쌈 싸서 그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운데? 고기는 다 먹을 것 같아. 찌개는 남겨야죠. 화면에서 꺼내서 먹고 싶어? 나도 가끔 그런 마음 들어. 내가 내 방송 보면서. 하정우 형님과 배틀 한번 가시죠. 아이, 내가 어떻게 하정우를 어떻게 이겨,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정우는 어떻게 이겨. 당치도 않지. 우리 응님, 우리 응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하정우님이 유명 연예인이시니까, 유명 배우시니까 그렇게 그게 뭐 먹방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프리카 비지 먹방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라스, 에? 뭐 김쑤셔 넣는 거? 여러분, 먹방 그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뭐 하정우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네, 물론 유명 배우시고 저도 팬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먹방 BJ들 사이에서 계시면 그냥 피레미시죠. 네. 하정우가 이 쌈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응? 하정우가 이 쌈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 그럼 어쩔 수 없고. 하정우가 이거 원킬 되나?
자, 목젖보다 더 길어. 이거 원길 되나? 이 먹방 컨트롤은 여러분 이거 목젖에 넣고 참으려면요 고추 30년 동안 한 18,000개는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30년 동안 고추 18,000개는 먹어줘야 목젖에 들어가는 것도 참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예? 하정우님 요거 돼요? 내가 하정우님이 자주 가는 양꼬치집을 알거든. 그곳에 가니까 하정우님을 한번 봤었어요. 제가 소식하시더라고. 나보다 더 소식해. 그래서 굉장히 소식했어. 네, 별풍선 하나 조선종 매매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조선종 매매님. 자, 마지막 클라스로 막삼은 자, 우리 초피님께서 두 개 별풍선 감사드리고요. 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올려야 여러분 고기쌈이지. 밥이 보이지 말아야 돼. 자, 푸우가 말한다 쌈의 원칙. 절대 밥이 고기에 덮여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우리 부산 놈놈님께서 백백백백백백백백백 백풍선 깎기 우리 놈놈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헬로우님도 스티커 하나 감사드리고요. 아우 시원해. 아, 아침에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계란 후라이에다가 딱 해갖고.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구만. 안 짜요. 전혀 안 짜요. 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들 싸워? 싸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안 싸우면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참고로 목젖보다 길어요. 여러분 입에 넣으면요 귓볼에 다. 어? 안 싸우면 한 번 더 갈게. 어? 싸우지 마. 아, 맛있다. 야 UFO다! 야 UFO! 어 UFO 아니었나? UFO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응. 에? 깔끔하게. 어?
제가 행님 오셨네. 우리 아주 미모에 깜짝 놀랐어. 우리 최가 형님 이거 보고 돈이방 부회장님 우리 최가 형님 반갑습니다. 아주 아름다우신 우리 최가 형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부모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만 먹어요. 터질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제 오늘 아주 그냥 아주 예술이구만. 네, 여러분 오늘의 음료는 발효흑초, 네, 블루베리와 복분자를 함께 넣은 흑초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먹방이 종료가 됐습니다. 식초. 그냥 식초. This dog is 식초. 아우셔, 너무 많이 넣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